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린입니다. 오랜만에 한국에서 드디어 겟레디를 찍는데요. 미국에서 찍은 거는 좀 별로였죠. 한국에서 옷도 입고 화장도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한국이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영상 한번 시작해볼까요? 닥터 자르트의 세럼 아이딘 크림 미스트를 뿌릴게요. 요즘 너무 건조하죠? 저는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 찍는 겟레디인데 일단 올리브영 요 솜을 하나 뽑겠습니다. 많이 건조하고 추워졌어요. 제가 갈 때만 해도 패딩 입을 날씨는 아니었는데 돌아와서 패딩을 입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앰플앤의 세럼 아이드 샷 앰플을 어제 사용한 방법인데 솜에 덜어서 지금 얼굴이 살짝 적셔 있잖아요. 피부를 한번 쓸어줄게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기초가 부족해서 마지막에는 진짜 피부 관리가 제대로 안 됐어요. 중간에도 제대로 안 되고 막 뭐가 나기도 하고 지금 얼굴에 잡티가 꽤 있잖아요. 한국에 와서 이제 집에 있는 앰플이랑 막 기초를 사용하니까 피부가 너무 반들반들한 거예요. 물론 바르고서 반들한 거겠지만 요즘 기초 케어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저는 지금 8시가 되기 전이고요. 10시에 미팅이 있어서 빨리 준비를 하려고 해요. 제가 있던 곳이 17시간인가 느리거든요. 근데 제가 도착하는 날 저녁 늦게 도착해서 시차 적응을 그냥 해버렸어요. 오히려 아침 일찍 일어나네? 오늘도 6시에 일어나고 핸드폰을 하다가 7시 반에 씻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미샤의 비폴렌 앰플 예전에 보여드린 거잖아요. 잠들기 전엔 좀 듬뿍 바르면 좋고 메이크업 전엔 약간 크게 한 방울씩 짜서 이게 줄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늘어나기 전에 피부에 살짝 펴주고 두드려주면 좀 보습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최대한 보습감 느끼는 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준비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미국 여행 어땠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용기 내서 오랜만에 영상을 켜봤습니다. 머리를 뒤로 다 묶으니까 얼굴이 더 동그래졌어요. 원래 제가 토요일 밤에 도착해서 일요일은 하루 쉬고 월요일날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마침 도착하자마자 생리를 시작하게 돼서 너무 부어있어서 오늘 화요일에서야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다녀오고서 쭉 쉬니까 뭔가 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되게 푹 쉬면서 영화를 하루에 4편씩 봤어요. 영화를 자주 막 보는 집중력이 있는 게 아닌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12시간 동안 할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비행기 있는 영화만 한 3편을 넘게 봤어요. 너무 심심해서. 그래서 그 집중력으로 집에 돌아와서 계속 봤습니다. 최근에 본 영화 중에 How to be single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진짜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터치 인솔 크림인데 이렇게 젤 제형이고요. 메이크업 전에 바르면 메이크업을 좀 잘 먹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해서 써보고 있습니다. 그냥 가벼운 수분 크림으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초로 보습을 확 잡았잖아요. 그래서 크림은 너무 많이 리치한 걸 사용하지 않아도 피부가 촉촉할 거예요. 미국 여행 다녀오고 한국 오니까 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한국이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살기 좋은 것 같고 미국 여행에서 제가 이제 서부 여행을 돌았는데 미국은 동부에 비해 서부가 워낙 따뜻하고 제가 마지막에 있었던 LA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반팔을 입고 돌아다녔거든요. 마지막 도시가 LA였는데 너무 길었던 느낌? 보통 막 샌프란시스코도 일주일 있었고 라스베가스는 3박 4일 포틀랜드도 4박 5일 이랬는데 LA만 열흘 동안 있으니까 너무 할 게 없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미스트 한번 더 뿌릴게요. 제가 지금 최근에 봤던 영화들도 배경이 LA인 게 진짜 많아요. 근데 내가 도저히 보지 못했던 것들인데 저건 어디서 났지? 막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 중에 선크림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게 정샘물 거라서 정샘물에 프리텍트 선 워터풀 쓸게요. 디스민즈워라고 있거든요. 토마디랑 크리스파인 그리고 리즈 위더스푼 이렇게 나오는 영화인데 제가 그거를 22살 때 친구랑 영화관에서 봤다가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걸 못 보는데 그 영화를 한 5번을 넘게 봤어요. 그래서 어제도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토마디가 저는 토마디 좋아하거든요. 그 뭔가 막 웃는 소리며 능글맞음이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얼굴에 꼼꼼히 수분감을 올려줄게요. 이상하게 미국에서는 메이크업만 하면은 베이스가 어느 순간부터 밀리더라고요. 피부가 흡수를 못했는지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아요.
이 겟레디도 찍고 드레이 찍으면 미국에서 산 패셔널도 찍고 그래야 되는데 자 이렇게 선크림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확실히 피부가 아무것도 바르기 전보다는 반짝반짝하죠. 저는 딱 겨울에는 이 정도 보습이 좋아요. 자 이제 여기에 제가 어제 했던 피부 조합인데 괜찮아서 오늘도 해볼게요. 먼저 제가 미국 LA에서 사온 글로시에 조금 확대하고 찍을게요. 제가 자다가 모기한테 물려서 눈이 여기에 모기 자국이 있어요. 일단 글로시에라는 브랜드는 저도 이름은 들어봤고 많은 브랜드들이 벤치마킹하는 그런 브랜드라고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화장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글로시에 관한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관심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글로시에서 구입한 파운데이션이고 가격은 한 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글로시에란 말에답게 굉장히 글로시예요. 커버력 하나도 없고 물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게 제일 밝은 색이에요. 누구나 사용해도 될 만한 그런 톤업 선크림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묽어요. 파운데이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보이시죠? 커버력 1도 없어요. 그냥 톤업 느낌. 이거는 스펀지인데 스펀지를 이용해서 피부에 가볍게 두드려줄게요. 그냥 아무것도 안 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기 눈에 물린 게 좀 거슬리네요. 그래서 그냥 손가락으로 발라도 되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파운데이션 도구가 이렇게 개발이 됐는데 굳이 손으로 바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좀 청결도를 위해서 스펀지로 바르겠습니다. 어떤 기능이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처음에는 살짝 피부가 화사해지는 느낌은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시간이 가면 이 화사함이 사라져서 어떻게 보면 살짝 다크닝을 느낄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래서 정말 뭔가 나는 톤업 선크림처럼 그런 가벼운 파운데이션을 찾아 하셨던 분들이 사용하기 좋고 약간 메이크업 포에버의 페이스 앤 바디랑 비슷하거든요. 메이크업 포에버 페이스 앤 바디 같은 경우에는 살짝 막 같은 게 씌어지는 게 있어요. 좀 더 물 같아서.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없어서 막이 씌어지지는 않아서 발림성이 좀 더 편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미국에서 투어를 갔었거든요. 되게 기분 좋았던 투어도 있는데 확실히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별로구나 싶었던 투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마이 리얼 트립에서 예약을 했는데 그게 모기가 막 있어요. 마이 리얼 트립에서 평점이 가장 좋은 걸로 했었어요. 근데 진짜 이중인격자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막 돈돈 얘기하고 그냥 그런 거 너무 별로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런 투어를 가면서 뭐 우리 회사가 어렵다는 얘기를 정말 하루 종일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앞뒤가 너무 달라서 미국에서 꼭 가야 되는 어떤 곳의 투어인데 평점을 믿지 말아세요. 평점이 확실히 솔직한 후기를 쓰신 분들로 이렇게 더하다 보면 당연히 좋은 게 나오긴 하는데 제가 두 번째로 갔던 투어는 되게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워서 제대로 얘기 못하겠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 관광지를 갔던 게 굉장히 별로였어요. 그다음에 웨이크메이크 이거 팟 컨실러로 잡티를 좀 가려줄게요. 돈 얘기도 너무 많았고 사대주의도 너무 심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후기를 썼는데 후기가 조금 그러니까 5점 만점 중에 4점인가 줬어요. 근데 4점도 정말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왜 4점을 줬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혹시 지워줄 수 있냐 뭐 이런 것들. 근데 진짜 제가 지금까지 가봤던 투어 중에 최고였습니다. 저는 투어를 할 때는 마이 리얼 트립을 정말 잘 이용하거든요. 왜냐면 편하게 보기 되어 있고 예약도 편하고 그게 마이 리얼 트립이 직접 하는 것보단 에어비앤비처럼 개인이 상품을 올리고 다른 개인이 구입을 하고 그 중간에 수수료를 마이 리얼 트립이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투어는 맨 처음에 갔었던 곳은 좋았는데 두 번째는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막 사진도 딱히 안 찍고 막 그랬어요. 이게 일반 리퀴드에 비해서 조금 더 얇게 발리긴 하지만 뭔가 편하게 바르기에는 리퀴드가 더 좋아요. 미국은 유명한 기초 브랜드가 딱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에스티로더나 이런 거 제외하고 그래서 세포라 갔을 때도 뭔가 우리나라 브랜드 사야 될 것 같고 중간에 기초가 떨어졌거든요. 결국에 클리니크를 사서 쓰긴 했는데 우리나라 화장품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항상 느끼는 건데 가서 한식 같은 거 사 먹어도 진짜 비싸요. 막 순두부 같은 것도 3명 먹으면 뭐 6, 7만 원 금방이고 우리나라 한 7, 8천 원이면 사 먹을 수 있잖아요.
팀 문화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좀 제일 무서웠던 게, 일단은 이렇게 1차로 했어요. 깜짝이죠. 깔끔한데, 여기에다가 이제 슈에무라의 라이트 발브 375번에 소량을 피부에 발라줄 거예요. 그럼 피부 표현이 매끈하니 정말 이쁘더라고요. 뒷동만큼 짜서. 그 서브는 제가 알기로는 다 마리아나가 불법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밑으로 내려올수록 마리아나 냄새가 진짜 심했어요. 라스베가스를 제외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그렇게 냄새를 많이 못 맡았었는데 LA 오니까 마리아나 냄새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홈리스들도 훨씬 많아졌고 뭔가 앰뷸런스 소리도 진짜 많고 뭔가 딱 여기가 조금 더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게 명품샵이나 아니면 물건을 리셀해서 파는 리셀샵 같은 데 앞에서는 그냥 정말 방어가 확 되어 있는 뭔가 일반 문이 아니라 괴한이 들어올 것만 같은 그런 보안 같은 게 되어 있더라고요. LA에 페어팩스라고 스트릿 브랜드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막 골프향도 팔고 리셀샵도 진짜 많고 거기에 이제 슈프림이 있는데 제가 첫날에 제가 물론 겁이 좀 많긴 해요. 전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딱 첫날에 좀 어두워져서 이제 빨리 우버 타고 집에 가자 이러는 시간이었는데 리셀샵 앞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경찰이 있었는데 그 총등 경찰들 있잖아요. 근데 일반 경찰보다는 진짜 뭔가 당장 막 급한 일이 일어난 것 같은 막 조끼에 막 그 검은색 옷들에 검은색 막 무전기로 막 서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길거리에 마리아나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LA는 별로였어요. 그다음에 이거 세라마이딘 미스트를 한번 더 뿌릴게요. 그리고 LA에 할리우드가 있어서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저는 그 놀이공원을 굉장히 좋아해요. 유니버셜이 저는 정말 좋아요. 디즈니랜드는 안 갔는데 유니버셜을 제가 익스프레스 티켓까지 해서 1인당 21만원? 진짜 비싸죠. 21만원 정도에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굳이 익스프레스를 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익스프레스를 하면 뭔가 확실히 더 빨리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게 확실히 편한데 많은 사람들이 안 하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제가 오사카에서 미니언들을 들어갔을 땐 굉장히 이런 3D 느낌이 정말 재밌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단체로 다 들어가서 영화관처럼 3D 느낌이 전혀 안 나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그런지 다 많이 들어왔다가 한 번에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다음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21만원?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어제 해봤던 피부 메이크업인데 뭔가 피부가 굉장히 내 피부처럼 매끈해 보이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되게 피부색이랑 비슷한 얇은 파운데이션 바르고 컨실러로 가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살짝 조금만 더 두툼한 그것도 묽은 파운데이션인데 살짝 깔아주니까 피부가 굉장히 매끈해 보여요. 자, 이제 이럴 때가 아니고 빨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얼굴에 이런 파우더 처리를 살짝 해줄게요. 미아의 라스트 블러셔 8번 피넛블러썸이고 이건 피카소 7001. 오늘 뭐 입을지 정하진 않았는데 웨이팅이니까 깔끔하게 입고 갈게요. 제가 지금 화장품 정리나 캐리어 정리를 다 하지 못해서 화장품이 지금 파우치 안에 있어서 파우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굉장히 재밌는 영화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딱 어제 시간이 나서 보헤미안 랩소디를 봤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영화 보는 내내 제가 퀸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울컥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 여파로 집에서 계속 퀸 노래 들으면서 자고 막 그랬어요. 일어나서 또 퀸 노래 찾아보고 그 다음에 콧대도 살짝. 여러분들은 재밌게 본 영화가 계시나요? 완벽한 타인인가? 그것도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고 근데 막 이제 와서 한국에 있는 문화생활을 약 한 달간 단절이 됐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데 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너무 재밌고 강아지랑 노는 것도 너무 재밌고 되게 재밌어요. 지금 화장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옷 입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제가 한국 와서 일 밀릴까봐 패션화를 하려고 옷은 미리 다 구입을 해놨어요. 근데 아직 다 새 옷이잖아요. 못 입었어요. 그걸 입는 재미가 너무 재밌어요. 저는 새 옷이 너무 좋아요. 새 옷을 입을 때 그런 희열감. 그래서 오늘 뭐 입을지 모르겠지만 뭘 입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이거는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인데 파우더의 붓으로 이건 붓은 몰피의 248. 제가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 몰피 매장을 보고 브러쉬를 구입을 해왔습니다. 이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라스베가스는 이렇게 몰피 브러쉬 살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납작 브러쉬고요. 몰피의 243번 이거를 붓에 묻혀서
그래도 뭔가 미국 여행을 갔다 왔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정말 낯선 곳이잖아요. 다음에 여행 가면 저는 뉴욕을 가보고 싶습니다. LA는 너무 심심했어요. 미국 갔다 오니까 괜히 영어에도 관심이 가져져요. 그리고, 미국 혹시 여행 뭐 경비나 루트나 뭐 이런 것들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영상을 좀 따로 만들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궁금한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뭘 입고 나가지? 이렇게 대충 하고 테두리는 밴드피트로 잡아줄게요. 이건 새거 쓰면 안 되는데 제가 이거를 몇 개를 사와서 새 거랑 큰 거가 섞여 있어요. 뜯었었네요. 이걸로. 지금 귀에 계속 퀸 노래가 막 들려요. 모기를 잡고 싶은데 잡을까? 날이 추워서 그런지 모기들도 메가리가 없더라고요. 아까 잡았는데 정말 둔해서 바로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 음식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친구들은 미국 음식도 잘 먹어서 중간에 막 내가 돈낼 테니까 제발 우리 한식 먹자고 그래서 한식 식당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국 가서 한국 음식을 막사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기분 좋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 역시 우리나라 최고야 막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샌프란시스코까지 있을 땐 와, 미국에 한번 살만하겠다. 미국에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처음을 했는데 라스베가스랑 LA 가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못 살겠다. 우리나라에 살아야지 막 이런. 근데 딱 가서 제일 좋았던 거는 사람들의 여유가 너무 좋았어요. 다 만나면 좀 먹고 좋아? 막 이래. 그 무조건 주문하기 전에 굿! 막 굿! 막 이러고 이런 것들 그렇게 사소하게 그냥 눈 마주치면 막 웃고 괜찮아? 막 이렇게 물어보고 유니버셜 갔을 때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모자를 쓰고 옷을 맞춰 입고 갔는데 너무 나이스하다고 막 사진 찍자고 하고 사진 찍어주겠다고 서보라고 하고 너무너무 다 친절했어요. 뭔가 여유로움에서 나오는 그런 미소랑 행복함?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게 아마 미국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외로 인종차별은 없었어요. 저는 영국이나 프랑스 갔을 때 그런 인종차별을 보고서 미국은 더 심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한 번도 안 당했어요. 근데 이제 스쿨버스 애들이 살짝 애들이 장난을 치는데 그게 조금 인종차별스러운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에서 제가 이제 조수석에서 자면서 갔는데 운전하는 친구가 옆에 보라는 거예요. 딱 봤는데 스쿨버스에서 애들이 단체로 뻐큐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또 어쩌다가 나중에 또그 스쿨버스를 봤는데 모르겠어요. 후레쉬를 비추더라고요. 딱그두 순간이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러다가 늦겠어요. 빨리 해야겠어요. 말이 너무 많아요, 저는. 눈썹은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만 그려주고 눈화장. 저는 그래서 집에 왔는데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는 이거는 라카 제품이고 라카 저스트 에너지라는 제품인데 이 팥죽색 나는 거를 눈에 음영을 올려줄게요. 강아지도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고 저는 근데 저희 집 강아지가 아무리 무심한 걸 알아도 오랜만에 보면 막 달려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개무시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음영을 주고 여기에 펄섀도우가 있거든요. 이걸 손가락으로 발라볼게요. 근데 진짜 세포라 가서도 느낀 게 우리나라 화장품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세포라 화장품도 인기가 많은데 저는 세포라 화장품이 발색이 너무 잘 돼서 그 텁텁함이 너무 싫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이라서 그런지 펄이 되게 맑아요. 그래서 저는 해외 나가도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 제품 훨씬 좋아서. 기초도 우리나라 제품 좋은 게 너무 많고 할게 없어서 펄을 발랐습니다. 그다음에는 이거 써볼게요. 에뛰드하우스의 트렌치코트 쇼룸이라고 이런 팔레트인데 그냥 브라운 섞어서 쓸게요. 괜히 집에 오니까 나라 너무 좋아요. 그냥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여기 펄섀도우를 써볼까요? 세 번째. 어떻게 너무 진하다. 그리고 미국 가서 커피도 많이 먹어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커피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요새 우리나라가 카페가 진짜 많잖아요. 우리나라 커피 훨씬 맛있어요. 그나마 입맛에 맞았던 게 뭔가 미국은 커피를 좀 연하게 먹는 것 같아요. 라떼도 되게 싱겁고 그래서 저는 제일 맛있었던 게 인으로 시작하는 거였는데 인텔 뭐더라? 거기가 제일 맛있었고 항상 싱거웠어요. 그리고 말차 라떼가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그것도 먹었는데 펄섀도우를 한번 써볼까요? 너무 진한데 이 정도 색을 써볼게요.
말차 라떼가 우리가 생각하는 녹차 라떼의 맛이 아니라 정말 생맛 말차고 안 맛났나요? 그런 것도 있었고 돌아보니 다 추억이네요. 다음에 다시 라카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빨리 새 옷도 입고 싶고 방어회도 먹으러 가고 싶고 그 연남동에 있는 방어회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몇 시일까요? 그 다음에 좀 작은 브러쉬로 좀더 색을 붙여서 껍질 안 갔네. 눈 주위가 근처가 조금 글루 좀 촉촉하게 돼서 그런지 뷰러가 잘 안 먹어요. 제가 이번에 베이지 패딩을 하나 샀거든요. 뭔가 항상 블랙 패딩만 입다가 베이지도 하나 입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노스페이스에서 팔길래 샀는데 따뜻하니 좋더라고요. 제가 다음 패션하울에서 보여드릴게요.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와, 너무 뾰족하네? 뒤에가 너무 두껍게 그려졌어요. 자, 이 다음에 다시 작은 브러쉬로 조금 더 진한 색을 묻혀서 여기 눈 위쪽에 블렌딩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뷰러를 하고 오늘 뷰러가 잘 안 먹네요. 간단하게 그냥 키스미 마스카라 할게요. 자,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그냥 깔끔하게만 해줬습니다. 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다르지? 그 다음에는 아까 사용했던 라카 여기서 블러셔로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 밑에 있는 색을 피카소 포니에 묻혀서 오우 가루날 이쪽에 오늘 뭐 입죠? 블러셔를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세포라에서 사온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검색했을 때 8만 원인가 팔더라고요. 로라 메르시에 제품이고 매직 아워 페이스 일루미네이터 팔레트예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팔레트가 있어요. 일단 이 두 가지 색상은 피부색보다 어두워서 사용할 수가 없고 이 두 가지가 좋은데 전 요새 이 핑크색을 잘 사용하고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좀 메이크업이 더울 때는 노란색을 쓰고 잘 안 보이네요. 이런 느낌인데? 노란색은 좀 노랗네요. 아무튼 핑크를 잘 씁니다. 맥의 109 요거를 핑크에 묻혀서 확실히 두 가지 색은 우리나라 여성분들 피부색보다 좀 어두운 편이라 그런지 우리나라에 출시가 안 된 것 같아요. 출시돼도 두 가지를 못 쓰니까 비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이 핑크색은 이렇게 살짝 광나는 게 예뻐서 제가 하이라이터를 안 쓴 지 엄청 오래됐는데 최근 들어 제일 잘 쓰고 있는 하이라이터예요. 이렇게 하고 코 반짝이는 게 진짜 예쁘잖아요. 이 정도만 하고 이제 조금 더 작은 브러쉬로 이거는 엘프 아이 크리즈 브러쉬인데 앞머리에도 하이라이트를 한번 줄게요. 밖에 소리가 나네요.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은 이 정도 됐고 립은 이거 발라볼까요? 새건데 삐아 18번이거든요. 고전적이래요. 이번에 파란색으로 나왔어요. 예쁘죠? 좀 어둡네요. 좀 어두운 색이에요. 그죠? 어두운데 주황빛이 도는데 브릭에다가 약간 코랄이 섞은 느낌? 근데 입에 올렸을 땐 어둡네요. 그죠? 이거 써볼게요. 바비 브라운이고요. 이름이 뭐야? 타이티 핑크래요. 이제 쓰면 안 될 것 같은 색인데? 완전 핑크네요. 이거를 잘 펴바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핑크인데? 너무 진해서 아까 바른 색을 좀 더 발라서 채들을 즐길게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옷을 갈아입고 색을 다시 발라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뭐 입을까요? 옷을 갈아입고 돌아올게요. 자, 저는 지금 하늘색 니트를 입었고요. 목걸이는 앙데뷰에서 샀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달빛 목걸이. 머리는 그냥 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고데기로 가볍게 펴주기만 하고 앞머리 고데기하고 끌게요. 좀 꼬불꼬불거리는. 미국에서 머리가 많이 상해서 한국 와서 에센스도 많이 바르고 트리트먼트도 하니까 머리가 그냥 자동으로 펴졌어요. 물론 좀 다시 건조하게 하면 파마가 살아나긴 하는데 오늘은 파마를 살리지 않고 머리만 이렇게 가볍게 해줄게요. LA가 햇빛이 진짜 세대요. 그래서 다들 에센스도 꼭 바르라고 하시고 그러셨는데 안 한 날도 있다 보니까 머리가 진짜 많이 상한 것 같아요.
가볍게 하고 앞머리를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머리 둘러붙지 말라고. 아이고 뜨거워. 왜 이렇게 뜨겁지? 쫙 띄워주고 이렇게 볼륨을 조금 살려줄게요. 오늘도 미팅 갔다가 맛있는 거 먹고 오려고요. 앞머리만 가볍게 하고. 앞머리 하니까 훨씬 얼굴이 작아 보이죠? 그리고 훨씬 더 뭔가 갖춰놓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앞머리 같은 부분은 가볍게라도 고데기를 하면 머리를 많이 만지지 않더라도 깔끔해집니다. 아닌가요? 겉옷을 입을게요. 겉옷은 베이지색 패딩을 입었습니다. 이거 향수 뿌릴게요. 이거 이번에 제가 면세점에서 산 건데 베티베리오? 딥티크 건데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시향하다가 샀어요. 뭔가 딱 제가 좋아하는 특유의 화장품 파우더리한 향이에요. 이렇게 뿌리고 앞머리는 그냥 이렇게 하고 가방도 이번에 딱 샀습니다. 짜자잔. 세들러에서 구입을 했고요. 이거는 좀 저렴하게 나온 거예요. 세들러 중에서도 베이직 라인이라서 27만 9천 원인가에 구입을 했고 저는 다른 색깔 말고 이 세무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은 세무고 이쪽은 가죽인데 세무라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끝. 끝. 그래서 이거를 나가서 끈 조절을 해야 되는데 색감이 너무 예뻐요. 가방 색감. 그죠? 가방 색감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가죽 말고 이 세무를 사기로 잘했고 이 패딩은 친구랑 같이 구입한 건데 벨트 패딩이에요. 요즘 유행이죠. 자, 이렇게 저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오늘도 겟레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저는 겟레디를 집에서 찍어야지 좀 더 편하고 재밌고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 얼마나 이렇게 옷을 입고 싶었는지 너무 그리웠습니다. 여행 가지 말아야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제 겟레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미국 여행에 좀 궁금한 뭐 경비나 비행기 경로 뭐 이런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